자, 이제 우리 교재 3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점유의 효력에 관해서요. 점유의 효력과 관련돼서는 제일 먼저 추정적 효력. 이 추정적 효력은 바로 직전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자주 점유, 즉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 추정이 되고요. 선의의 점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까지는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계속 점유는 전후 양시 점유에 점유한 사실이 있어야 추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추정이 된다, 추정되지 않는다의 의미는 분쟁이 생겼을 때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어떤 사실에 대해서 추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그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그럼 그 자는 자주 점유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가 자주가 아니라는 건 자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계속 점유는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권리의 적법 추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거. 자, 요거하고 선의의 점유가 악의의 점유로 바뀌는 경우, 그 양쪽 가로 1번의 점유 태양 중에서 그 첫 번째 줄 후단부에 있는데 그건 그렇게 정리할 게 아닙니다. 선의의 점유는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선의의 점유가 악의의 점유로 바뀌는 때가 언제냐. 예를 들어서 A가 소유하고 있던 이런 토지가 있는데 A가 갑에게 이 토지를 맡겨놓고 관리를 시켜놓고 멀리 외국으로 유학을 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유학을 갔는데 갑이 관리만 한 게 아니라 이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유권이 유효라든지 등기가 유효라고 하는 건 아니죠. 원래 소유권은 A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매도 없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물건을 배임행위를 통해서 갑이 자기 이름으로 했다라고 해서 소유자가 된 건 아니죠. 그 등기도 무효가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래서 을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라고 해서 을이 소유자가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을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요. 점유를 개시한 날이 이날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을은 매수인으로서 목적물 점유했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 점유는 자주 점유가 돼야 되겠죠. 또 사용 수익권이 없는 자로부터 그걸 모르고 점유했으니까 선의의 점유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주 점유고 선의의 점유가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 A가 돌아와서 내 물건 돌려달라고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죠.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때는 진정한 소유자인 A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럼 A가 승소한다라고 하는 말은 을이 다른 말로 패소한다. 그래서 을 위주로 이제 쓰여지는 거니까요. 이렇게 패소했다 그러면 그 기간별로 이렇게 나눠볼게요. 나눠보면 자주 점유는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게 되면 점유자의 점유는 이제부터 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타주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선의의 점유, 당연히 본권이 없지만 본권이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선인데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게 되면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악의가 된다. 그 이야기는 선의의 점유는 본권이 없음을 모르고 하는 점유를 선의의 점유라고 했는데 악의의 점유는 본권이 없음을 잘 알면서 당연히 악이죠. 근데 본권이 없을지도 몰라라고 의심하면서 하는 점유도 악의의 점유이기 때문에 소가 제기되면 혹시 내가 패소할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게 되면 그때부터가 아니라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가 된다. 이 말의 의미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이 있어요. 이 경우엔 여기서 생긴 과실은 전부 다 을에게 귀속이 돼야 되죠. 근데 이 경우에는요, 여기서 생긴 과실은요, 수취해서 아마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이 과실은 전부 A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 과실은 A한테 반환할 수 있으면 당연히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반환하지 못한다. 그 반환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점유자인 을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인 경우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혹시 소비하였거나 아니면 멸실했거나 멸실시켰거나 아니면 훼손시켰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대가 보상해야 되겠죠. 대가 보상하지만 현재 비록 악의 점유자로 됐다라고 하더라도 책임 없는 사유로 이 기간 중에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시켰다. 이것까지 보상,
이것까지 보상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요 부분 참 잘,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양쪽 가로 1번은 이렇게 해결하고요. 양쪽 가로 3번에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할 때 이 권리 적법 추정, 그 점유물은 그 맨 밑에 줄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할 때 그 점유물은 동산만 해당합니다. 부동산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산만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세 번째 줄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 규정은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도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 판례입니다. 미등기 부동산. 왜냐하면 미등기 부동산도 언제든지 등기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미등기 부동산도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한다. 자, 요거는 좀 더 이해가 필요하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을 을이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둘이 소송이 됩니다. 내가 소유자다 아니면 내가 소유자다 서로 소송이 됐다. 그러면 이때는 이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추정적 효력은 등기를 갖춘 자가 추정적 효력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 자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내가 왜 소유자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갑은 자기가 소유자다라고 하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등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권리적법에 추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에는 인정할 수 없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도 우리 판례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추정의 효과는 점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원용할 수 있겠지만 원용할 수 있고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예요. 여기서 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요, 세 가지 관계로 나눌 수 있거든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 관계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던 자가 자기 물건인 줄 알고 점유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물건이 아니더라.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에게 목적물을 돌려줄 때 상호 간의 결산 문제예요. 이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인데 먼저 과실취득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과실취득권. 과실을 누가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데 과실취득권에는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이 있어요. 그런데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이 없죠. 예, 그래요. 그리고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하게 되면 패소한 때로부터가 아니라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이 없으니까 수취해서 보관하고 있는 과실은 돌려줘야 되겠죠. 이건 반환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환의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 반환도 여기에요. 여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소비 멸실 훼손한 경우에는 반환 못하니까 보상해줘야 되겠지만 그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 멸실 또는 훼손이 됐다 이때 보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의 점유자 선의와 악의 특히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건 악의 가지고 더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선의의 점유자 과실취득권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요. 그 다음에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목적물이 훼손이 됐다. 요거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 질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목적물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던 자가 선의의 점유면서 자주 점유였대요. 그러면 이때는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선의가 아니었다든지 아니면 또는 자주가 아니었다든지 그러면 이때는 뭐 발생한 이 모든 손해를 다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손해를 전부 다 배상한다. 그러니까 선의의 자주 점유자만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그래 선자 씨만 현존 이익 돌려주면 된다.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비용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때 그 비용은 목적물 보존에 지출한 비용이다라고 해서 필요비가 있을 수 있고 목적물 가치 증가에 지출한 비용이다라고 해서 유익비가 있을 수 있어요. 예, 필요비예요. 이 필요비는 또 여기서 통상의 필요비하고 특별 필요비로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필요비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요. 이런 거 지금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을이고요. 진정한 수의자 회복자는 이제 갑인 거죠. 갑인데 을이 여기 비가 새니까 비가 새는 걸 고쳤다. 이런 걸 통상의 피로비라고 하는데요. 혹시 큰 비가 와서 큰 바람이 부는 바람에 뚜껑이 날아갔다.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져 있다. 그럼 이걸 다시 올렸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올리는 거. 이런 건 특별 피로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통상의 피로비는 과실과 상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이건 과실하고 상계가 됩니다. 그래서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피로비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없고 특별 피로비만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이 통상의 피로비라고 하는 건 유지보수 관리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 이유는 내가 사용으로 통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실 취득한 자는 통상의 피로비는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유익비는요, 목적물 반환할 때 가치 증가가 현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그 증가분이나 또는 지출액 중에서 누가 선택하느냐, 이거는 회복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회복자 선택에 따라서 증가액이나 지출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유익비하고 관련된 건 목적물 가치 증가시키는데 지출한 비용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을이에요. 근데 을이 이게 자기 건 줄 알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뭔가 인테리어 공사 뭐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여기다가도 뭐 문지 좀 이렇게 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철제 펜스도 좀 치고 꽃밭도 좀 가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꽃밭 같은 거 이렇게 좀 갖추고 했대요. 그리고 담장도 펜스도 멋지게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이게 돈 많이 들어갔다 그런 얘기죠. 원래 목적물의 가액은 10억짜리예요. 근데 지출한 건 5억을 지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출 금액은 5억이잖아요. 근데 현존 가치가 뭐냐? 가치가 증가돼서 남아있는 현존 가치는 17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3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가치는 얼마입니까? 10억이고 현재 가치 증가가 현존하고 있잖아요. 이건 7억이 증가됐고 3억이 증가가 됐는데 둘 중에 어떤 걸 청구할 것이냐? 선택권자는 회복자가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회복자가 이 경우에는 어떻게? 지출액을 청구하겠죠. 지출액을 선택할 테고요. 회복자가 선택하는 거야. 만약에 현존 가치가 15억이고 13억이고 지출액이 5억이다. 그럼 증가액이 3억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때는 3억을 아마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누구 선택이다? 항상 돌려받는 사람 선택이다. 유익비는 뒤에 가서 용익권뿐만 아니라 뒤에 가면 임대차에서도 나와요. 지상권이나 전세권 같은 데서 나오고 임대차에서도 나옵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유치권 같은 데서도 나올 건데요. 뭐 질권은 우리 시험법이 아니니까 안 나올 테고요. 이런 데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이 유익비는요. 그래서 항상 선택권자는 누구냐? 돌려받는 사람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점유권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에서도 나올 테고 전세권에서도 나와요. 그 다음에 유치권에서도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임대차에도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나올 건데요. 그때는 항상 선택권자가 되돌려받는 사람이 선택권자다. 요거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요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편이죠. 점유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한 장 넘겨보시면 뒷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점유자의 과실취득권입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이 있어요.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는 선이면 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선의만 충분하다. 여기에 무과실이 필요하냐? 무과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 즉 잘못 믿고 있는데 그렇게 오신하면 정당한 이유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의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요건에 점유자가 선의여야 한다. 선의의 점유자는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럼 본권이 있다라고 하는 건 사용수익권이 있다라고 믿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임차권이 있다라고 믿었대죠. 원래 없는데. 그럼 과실취득권이 있어요. 다만 그 본권이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아닌 저당권이 있다라고 믿었답니다. 저당권이 있다라고 믿고 있어 점유하는 자는 그 과실취득권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선의 점유자라도 과실취득권이 있긴 있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의 점유자가 취득한 과실은 법에서 인정해서 취득한 과실이니까 이건 부당이득은 아니에요.
그래서 과실취득은 이게 과실이 부당이득은 아니다. 하지만 뭐는 될수 있다는 얘기죠? 불법행위는 될수 있다. 본권이 없는 자가 본권이 있다고 믿고서 타인이 취득해야 될 이익을 내가 취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타인의 이익을 과실은 있든 없든 과실취득권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과실이다라고 하는 건 아마 뭐 인터레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메리트라고 해야 되나요? 한자로 쓰면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과실이다라고 할 때는 이 과실은 과오, 잘못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건데 이 과실은 있든 없든 관계없이 과실취득권이 인정이 됩니다. 잘못이 있든 없든 과실취득권이 인정이 되는데 다만 잘못이 있지만 과실을 취득했다. 그럼 잘못으로 인해서 과실 취득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취득해야 될 이익을 잘못으로 자기가 가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 과실은 갔대. 잘못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불법행위 책임 정도는 져줘라. 예, 그런 의미가 될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효과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요. 여기서 과실은 천연과실, 법정과실 모두 다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밑에 있죠. 맨 밑에 줄에 부당이득은 아니다. 하지만 불법행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요.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맨 상단에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고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한다. 여기에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자, 본권의 소유에서 패소한 점유자 동일하다. 그 구체적인 설명은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한 점유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한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죠. 그리고 그 타주냐 자주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하게 되면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가 악의가 되는 거잖아요.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했다 그래서 이 과실 다 돌려주는 거 아닙니다. 요거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구간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요. 그다음에 예,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이에요. 선의의 자주 점유자면은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던 경우 그 말은 선의의 자주점유자 얘기하는 거죠. 현존 이익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손해를 다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점유자의 이제 비용상환 청구권이에요. 비용이 있었죠. 이게 필요비하고 유익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필요비요. 필요비와 통상 필요비와 특별 필요비로 나눴습니다. 선악불문하고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때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태풍 등으로 가옥이 파손됐다. 이런 비용, 이런 특별 비용, 특별 필요비 있죠. 이런 것만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는 목적물 반환할 때 가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목적물 반환할 때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누구 선택이죠? 항상 돌려받는 사람, 회복자 선택에 따라서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회복자는 항상 작은 거 주려고 하겠죠. 이때 법원에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그 상환 기간을 좀 유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그렇게 법원으로부터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또 예, 변제기는 또 뒤로 미뤄지는 거겠죠. 그러면 뭐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요, 29의 기출 문제가 나오고 있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에요. 점유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맞았죠.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예, 점유물을 멸실할 때는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배상한다. 모든 손해 다 배상해야 되죠. 그 책임 있는 사유니까요.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의 이자 부채 반환하고 그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금까지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손해 다 배상한다. 받은 이익의 이자, 그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해야 된다. 그다음에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법원이 유익비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용한 경우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런 내용이 지금 중요한 내용이 거기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그요 부분은 시험에 참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점유보호청구권입니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점유보호청구권이라고 하죠. 점유보호청구권도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어요. 목적물 반환을 받는다는 얘기는 점유물을 반환받는다. 즉, 점유물을 회수한다는 얘기고. 방해 제거한다는 얘기는 점유물의 방해를 처음부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해를 제거한다는 얘기는 내가 방해를 당해서 점유를 뺏겼다가 다시 회수한다. 그래서 점유를 보유한다. 그대로.
상대방하고 계속해서 티격태격하다가 내가 계속해서 점유를 갖게 된다. 그래서 점유를 보유하는 거고요. 방해 예방은 아예 처음부터 방해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라고 해서 이걸 점유의 보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점유를 잘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점유의 회수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인데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점유보호청구권이라고 하죠. 그 점보청구권, 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줄여서 점보청구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점유보호청구권은 먼저 목적물 반환 청구권, 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우리는 목반청이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점유권에 기해서는 점유의 회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점유 회수. 두 번째 방해 제거 청구예요. 방해 제거 청구권을 점유의 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유. 내가 보유하고 있던 점유를 제3자가 자꾸 와서 방해하니까 완벽하게 못 가지고 있다가 이제 방해를 제거해버리면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유의 보유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 방해 예방 청구 있잖아요. 방해 예방 청구는 점유의 보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상대방이 점유할 저 방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완전하게 처음부터 지킨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이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용이 어떤 게 있느냐. 얘네들은 그냥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점유 침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침탈. 침탈 후 1년 이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침탈 후 1년 이내에 이 1년은 제척 기간이에요. 동시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출소 기간입니다. 자, 그다음에 1년이 되기 전이라도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규정을 가지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에는 손해배상 청구 규정이 없어요. 그다음에 공사로 인한 때는 착수 후 1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1년이 되기 전이라도 완성된 때는 행사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나 뭐 또는 이런 겁니다. 그냥 우리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이게 왜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침, 일, 선, 손배, 공사, 이나 이거요. 침, 일, 선, 손배, 공사, 이나 이게 포괄적으로 다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우리 다시 책으로 가면 204조에 점유자가 점유에 침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침탈 당한 때는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 맨 밑에 침일선 손배할 때 네 번째 손배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하는데 그 승계인이 악의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그거 일본식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는데 악의인 때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일선 1년이요. 이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제척기간인데 그냥 권리 행사하는 기간이 아니라 소송을 통해서 행사해야 되는 기간이다. 그래서 출소기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점유 침탈을 당했어야 되는데 우리 점유권 처음 시작할 때 점유 침탈인지 여부는 현장에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침탈은 그 의사에 반해서 뺏기는 걸 얘기하는 거지 사기당해서 스스로 목적물 인도하는 건 침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밑에 있는 판례 두 개 잘 나옵니다. 사기에 의해서 건물을 명도해 줬답니다. 사기를 당해서 건물을 명도해 줄 때는 강제로 뺏긴 게 아니에요. 아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인도하는 거죠. 이때는 침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잠깐만 물 좀 한 모금 먹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기에 의해서 스스로 물건을 인도했다. 이거는 점유 침탈이 아니고요.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게 양도했대요. 그러면 직접 점유자가 뺏긴 게 아니고 항상 점유 침탈 당했는지 여부는 현장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 즉 임대인의 의사에 반해서 목적물을 제3자에게 주지 말라고 하는 걸 줬대요. 이것도 현장에 있는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점유물 회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유를 침탈한 자의 고의 과실은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당사자입니다. 청구권자는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건 우리 점유권 처음 하면서 얘기했던 거고요. 상대방은 점유를 침탈한 자 및 그 포괄 승계인인데 그 승계인이 혹시 특정 승계인인 경우에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 가치 청구할 수 있는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된다. 근데 그 1년은 제척 기간인데 그 제척 기간은 다른 말로 밑에 있는 판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맨 밑에 이른바 출소기간이다. 출소기간이라는 얘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되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인데요. 점유자가 점유에 방해를 받은 때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라는 얘기는 자, 목적물의 방해가 시작된 날이 이날이에요. 이날이 방해가 시작이 됐고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시간이 지나고 있답니다. 1년, 2년, 지금 3년이 지났다. 3년이 지났다라고 하면 방해가 시작된 때로부터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행사하는데 방해가 끝난 때 그리고 몇 년까지요? 1년까지 이때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 거지 여기서부터만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방해가 시작되면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으되 방해가 끝난 날로부터 무제한 인정할 것이 아니라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는 착수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된 때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중요한 건 제3항인 거예요. 그래서 침일선 손배 그다음에 공사죠. 공사로 인한 경우에 착수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아니면 공사가 완성된 때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 말이 중요한 거고요. 그럼 인하는 뭐냐? 인하는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거죠.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예요. 점유자가 점유 방해를 받은 때는 그 방해 예방 또는 저는 그냥 인하라고 한 거예요.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방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그냥 암시적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공사 인하 그러면 나머지 이걸 단서로 해서 유추해낼 수 있는 반추해낼 수 있는 그런 예, 단어로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공사로 인한 때는 점유 방해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전조 3항 규정을 준용한다는 얘기는 여기 착수 1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완성된 때는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준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제공이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인하 또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고 거기엔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침일선, 손배, 공사 인하예요. 여기서 점유 침탈 참 잘 나옵니다. 침탈이냐 아니냐. 맨날 판례로 나오는 게 앞에서 봤던 두 개 있잖아요. 사기를 당해서 인도했다. 아니면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인도했다.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요. 점유의 소와 본권에 관한 소입니다. 점유에 관한 소와 본권에 관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거기에 점유의 소와 본권에 관한 소는 전혀 별개의 소다. 그래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두 소를 동시에 제거할 수도 있고 따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쪽 소에서 패소하더라도 다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 한쪽의 소권이 소멸했다 다른 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점유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점유에 기인한 소에 있어서 상대방이 소유권이나 본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점유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다. 자, 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점유자가 자기에게 점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을 잘못 이해해서 자기가 사용 수익권 본권이 있는 줄 알고 목적물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래서 본권에 관한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그래도 다시 점유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 요건 뭐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에요. 임대차 기간은 이렇게 해서 2년으로 했습니다. 2년으로 했고 중간에 임차인이 임대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목적물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조건이 2년 지나고 3개월 있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날 해주기로 했던 거예요. 그 대신 요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을이 점유하기로 하고 이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는 끝났어요. 임대차 끝난 건 맞아요. 여기서 임대차 끝났지만 을은 매수인으로서 계속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요 기간 중에 외국에 잠깐 나갔다 왔더니 갑이 점유를 회수해 가버린 겁니다. 그럼 을은 이때
갑한테 점유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먼저 자기가 매수인이라고 해서 본권, 즉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거죠. 소유권을 가지고 소송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매매 계약만 체결했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날 받기로 했으니까 아직은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을이 점유에 관한 소를 제기하지 않고 소유에 관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기간 끝났으니까 사용 소유권도 없는데 본권에 관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럼 패소하게 되겠죠? 을이 패소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패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소유에 관한 소나 또는 임대차에 관한 소를 제기해서 패소했다. 그럼 다시 뭐 하면 되는 거죠? 약정에 의해서 이때까지 점유하기로 했으니까 이때는 점유에 관한 소를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점유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면 그때는 갑이 을이 승소할 수 있겠죠. 을이 승소할 수 있는데 이때 만약에 점유에 관한 소가 제기가 됐는데 계속해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즉 본권 가지고 따져버리면 갑이 또 이기죠. 그러니까 점유에 관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자의 자력구제입니다. 여기는 자력구제는 간접 점유자는 행사할 수 없지만 점유보조자는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고 자력구제의 종류까지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준점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준점유는 점유권은 아니지만 재산상의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고 있는 자를 준점유자다. 점유는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에요. 물건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그 자를 준점유자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 준점유라고 하는 게 우리 시험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뒤에 가면 채권법 총론이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을 때는 채무자가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채무자가 선이면서 무과실인 경우엔 변제로서 효력이 있다. 예,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권리자의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권리를 행사하는 자 또는 자신이 스스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 이 자들 다 준점유자에 해당한다. 그런 내용이 나는데 여기는 우리 시험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예,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기본 확인 문제는 기출 문제 뭐저한 위주로 해서 여러분이 좀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유권에 관해서 계속하겠습니다.